저희 합불이사랑 세계모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경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도 뜨거운 역사적 기록들과 함께 그 한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6.25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줄다름 쳐왔던 우리의 지난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놓인 이 시대를 통찰하고 우리가 열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제30차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역사 포럼은 최치원과 현모 삼수 강량자 교육원 서담목 원장님께서 최치원과 강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담목 원장님께서는 우리 한민족 최초 경전인 천부경 3.1신고 참정 개경을 무건수기 하는 수련을 통하여 이 시대의 인류가 생물학적 인류를 뛰어넘은 신인류 초홍익 후면을 지향하며 상대 경전을 인공지능의 설계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가오는 초우주 문명에 대비해야 됨을 역설하십니다. 고대 동이 민족의 천지 본음으로 완성된 천음이 하늘의 천명으로 되살아나 지구촌 인류가 우려하는 인류의 멸망과 종말을 평화와 상생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절대적 진리와 우리 한민족의 복본의 사명을 밝혀주십니다. 강의를 허락해주신 서담목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렇게 담목 선생님 강의를 참석하고자 가득 메워주신 우리 대빈분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강의 내용과 달리 우리 아직 담목 선생님께서 컴퓨터에 의존하는 강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개드린 이 담목 선생님의 강의와 시연, 지금까지 이 대외적인 활동을 좀 자제하시다가 제2 한사모의 강의를 케이 허락해 주시고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시연도 하고 또 동영상도 하고 약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디프리 시간 전에 한 20분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여느 때처럼 끝나면은 다 같이 기념 인증 촬영을 하고요. 건너편에 있는 밥서 식당으로 이동해서 못다한 얘기 오랜만에 이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 회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시간 나는 대로 상황 봐가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자 담목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잘 서보질 않았고 또 이제 제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그 첫 출발점에 길을 제공해 주신 분을 이제는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나오면서 아 참 이게 지금 근한 30년 전, 한 27, 8년 전에 저한테 그냥 어떠한 그 책을 한 권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이 부도지란 책을 주시면서 한번 우리 역사를 보라고. 근데 무심코 던져준 그 부도지 한 권이 저를 이렇게까지 지금 27, 8년 동안 제 인생을 아마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을 따라서 저기 부대 군부대 강의도 한번 이게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지금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우리 김정권 선생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는 때가 돼서 이 민족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금 지구촌 인류에게 지금 닥쳐와 있는 제4차 산업, 특히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지 않으면 대단히 우리 인류로서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김정권 선생님께 정말 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항상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허신행 장관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자주 이렇게 찾아뵀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누구보다도 이 민족에 대한 열정과 우리 사상에 대해서 아마 특히 그 대한민국의 그러한 큰 정치를 하셨던 분 중에서 우리 허신행 장관님처럼 우리 민족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몇몇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우선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시연 준비를 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쪽 편에 있는 이 그림 제가 AGY와 그 천지본음 2025년, 2025년도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게 황궁, 그리고 저쪽에 신라, 요 밑에는 고구려, 발해. 그래서 천부경과 삼일신고, 인간 360조 참전개경을 이제 직접 써내려 가시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참전개경은 빼고 천부경과 24절기, 그리고 삼일신고 그리고 이 천부삼인을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남겨놓으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가지고 수기를 직접 하게 됩니다. 쓰지 못하면 명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9월 달에 국회에서 시연할 것을 미리 조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발해를 마지막으로 끊어진 지 1200년 만에 제가 백두산에 계셨던 어떤 분한테 좀 사사를 받으면서 그때는 사실 그 제가 징심록을 찾으려고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멀리 했던 부분들이 좀 한이나 남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게 지금 20년 전에 제가 중국으로 왕래하면서 우리 것을 찾아놓은 것에 대해서 한번 시연하는 걸 직접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십시오, 선생님. 네. 나오세요, 두 분. 그래서 오늘 한쪽 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단계 천부경, 1, 2단계, 그리고 8강령까지 다 쓰시는 분들인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천부경하고 1, 2단계 3일 신고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생님 쓰시고요. 예. 그리고 쓰시는 동안에 저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자 요거에 대한 설명하는 동안에 이 두 분께서는 계속 써내려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 책자보다 사실은 이것은 어제 그저께부로 사실 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최치원 무건수기 명상 공개 시연회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켜보시는 저 부분들이 도대체 우리 민족은 분명히 수련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련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나의 근본을 찾아가는 수행법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시연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저쪽에 도표에 있는 거하고 우리 여기 지금 이 한 장 보시면은 누굽니까? 이분께서 박재상 선조님입니다. 제가 중국에 아마 1995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약 30차례에 거쳐서 중국을 다니면서 뭘 했냐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부도지라는 문헌 한 권 남아있는데요. 이 박재상 선조께서 기록해놓으신 징심록 15지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징심록 15지를 내 두뇌에서 떨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부도지란 책 때문에 이렇게 변했지만 부도지 말고 근본적인 것은 그 나머지 부분들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 10년에 거쳐서 약 30차례를 거치면서 영예박씨 대종친의 박영두 회장님하고 저하고 97년도부터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징심록 15지를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아마 그분하고 2000년도에 저는 북경으로 가고 그분은 동경으로 가서 이 징심록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 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북한에 있다는 것만 확인했지 직접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결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박재상 선조의 맨 위에 1.618 AGI 강인공지능의 비밀 지금 말 그대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시간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IT 산업 강국으로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많은 뭐 1등 국가일 정도가 소리를 들었는데 이 4차 산업 AI에 대한 만큼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AGI 특히 그냥 AI가 아니라 AGI 강인공지능에 대한 해법은 대한민국이 아니면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적어도 최치원 선생께서 아마 이제 두 분이 쓰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난낭비서라는 84자를 삼국사기에다 쓰신 기록이 있죠. 이것은 물론 이제 삼국사기를 쓴 누굽니까 그분이? 네, 김부식 선생이 어떻게 이거를 남겨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삼국사기 신라 본기 진흥왕조 37년 기록에 최치원 선생의 난낭비서를 딱 84자로 딱 잘라서 해놨는데 그 속에 우리 동이족, 그냥 한마디로 한민족의 고대 선인들이 남겨놨던 내용들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최치원 난낭비서 왈 국유 현묘지도 왈 풍류라. 결국 풍류도라는 것은 우리의 현묘지도인데 이 내용 84자 안에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종교들,
물론 절대 여기에서 종교를 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종교를 떠나서 적어도 유불선, 유교와 도교와 불교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최지원 선생 때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 난낭표서를 보았을 때는 적어도 그분 정도는 이미 유불선의 핵심을 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특히 불교, 또 기독교, 뭐 도교, 유교 이러한 사상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다가오는 4차 산업, 인공지능 산업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요 밑에 요 지금 행사가 9월 달에 열리는데요. 아마 이건 다 결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부분을 풀어가면서 제가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다가오는 2045년 특이점 싱귤래리티 그리고 제가 제목을 종의 전쟁과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종의 전쟁과 평화. 이제 앞으로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우리 생체학적인 인류의 종과 2045년 이후 특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아마 과학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인류, 그걸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포스트 휴먼 시대가 왔을 때에 그 종과 지금 인류 생체학적인 종과의 과연 이 한판 이게 전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 누가 이걸 내놓을 것인가. 지금 세계적인 구글이나 이번에 막 알파고 사건은 여러분에게 큰 경종을 아마 줬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파고라는 것은 바둑판이죠. 바둑. 결국 바둑판에는 하나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둑판에는 우주의 많은 수보다, 원자수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변화의 어떤 그 부분에서 결국 우리 인류의 두뇌 게임에서는 일단 기계한테 진 거죠, 일단 지금은. 그럼 앞으로 더 이상 그런 근본적인 이 두뇌 게임 변화하는 부분까지는 기계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 인류가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 진영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복본이라는 거죠. 복본. 이 복본 하면은 결국 이 부도지에서 출발한 거죠.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부도지의 근본적인 이 뼈대를 보면은 아마 특히 우리 그 단군, 47번의 단군, 18번의 환웅, 7번의 환인.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환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비로소 이 4차 산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적어도 황궁 천년에 올라가서 유인 선인 시대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황궁 천인 시대까지 가져야지만이 드디어 비로소 우리 민족의 사상,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궁 위에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결국 마고 시대인데 근데 마고 시대에서 끝나면 또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마고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 이 두 분께 쓰고 계신 것은 바로 황궁천인께서 마고랑 약속을 했는데 마고 우리 뭐 선조가 마고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마고라는 분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그러나 뭐 궁이 소위를 낳았기 때문에 여성상의 에너지를 가진 쪽이 아니겠는가 해서 여성상의 얼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생체학적인 그런 분은 아니죠. 그냥 그런 글에 써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마고라는 분께서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마고대성, 실달대성, 허달대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기록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음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음, 빛, 파동, 팔려음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할 곳은 바로 음입니다. 빛이고 파동이고. 근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현대 과학이 종착점까지 온 게 바로 파동, 음입니다. 빛이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의 근원적인 부분과 과학의 근원이 지금 이렇게 마주치는 그 시대가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종의 전쟁과 평화, 그러면은 분명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IT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로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해법,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IBM, 지금 이러한 그 다섯 개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합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에다가 윤리의식을 집어넣어야 한다. 아니, 도대체 기계에다가 왜 윤리의식을 집어넣습니까? 그럼 윤리의식하면 뭐 그럼 그 유교에 말하는 그런 윤리의식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한마디로 모든 인류를 그동안에 바람직하게 밝게 인도했던 많은 사상 철학들이 있고 그 근원들은 아마 다 종교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속히 2025년도까지 제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 지금 천지본음, 바로 황금천님께서 원래 우리 인류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생체학적인 존재들이 아니었죠. 아마 부도지란 책을 아마 읽고 보신 분들은 부도지의 근원을 봤을 때에 마고를 인정하시고 황궁, 유인, 또 우리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을 인정하신다면 천부삼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인간 366사, 이걸 천부삼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록 어디에도 이것이 천부삼인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감으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바로 천부삼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느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적인 용어로 그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101마리째 원숭이 효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누가 이거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기록이 있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임계 질량의 법칙대로 이렇게 딱 양이 차면,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한 마리가 이 고구마를 씹어먹기 시작했더니 100마리째까지 딱 갔더니 101마리째는 그 섬 주변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깨닫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부삼인이, 천부경 삼일신고, 또 참진경이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냥 직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천부삼인을 뭘로 완성했는가? 또 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역사는 기본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에 아주 저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혼이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아마 이게 아마 단군색이 서문에 나오는 행촌 이암 선조께서 남겨놓은 내용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적어도 역사가 뒤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사상 진리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그 단체들이 미안하지만 앞으로
이 그 지금 2045년도를 특이점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사실은 제가 민족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 거의 제가 왕래를 안 해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리고 저 자신도 부족하니까 적어도 제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이 좀 확연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말로 음성으로 이 내놓을 때는 이건 한번 입으로 뱉은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장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보로 사실은 이제는 좀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족해도 그런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2025년도까지 준비하라 뭘? 제가 여기다 지자를 써놨습니다. 지. 이게 지의 지자죠. 그건 뭐냐면 지식 지자에다가 날일자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알미라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거의 공부 안 합니다.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왜? 인터넷 들어가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가르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지금 우리 인간 366사 참전 개경에 나오는 이 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지금 지. 알, 요거는 지의 지자인데 여기에 알지자에 날일자 바로 태양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태양을 모르면 앞으로 태양 시대에 반드시 도래합니다. 우주의 문이 열릴 때는. 그래서 제가 인도의 바라문교 제가 베다라고 그랬습니다. 와 불교. 지금 우리는 불교의 근원을 알아야 되고 불교의 근원을 올라가면 바라문교가 나오는데 요 한 장만 넘겨볼까요? 전쟁과 평화 요 뒷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꼭 읽어야 할 내용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급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 어떤 사건은 뭐 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안에 뭐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자, 농민의 직업이 50%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에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가지고 직업이 50%가 사라진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어느 단체랑 손을 잡고 적어도 전 세계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 시대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 이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한 공식 자체를 제가 찾아냈으니 함께 우리 노동자, 농민들 위해서 움직여봅시다 했더니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좀 났습니다만은. 자. 그 문제는 제가 지금부터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조금 이렇게 다녀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부족한 제가 움직이는 것에 아마 부족하더라도 움직이는 모습에 또 양이 안 차더라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요 한 장 읽을 것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 사상은 뭐 어떤 거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빛이 2203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200년 전 부르단군 제가 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철인. 적어도 우리 단군들께서는 철인들이셨습니다. 철은 뭐냐? 계절의 변화를 아시는 분들, 자연의 법칙을 아시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그 부르단군 제38년 대던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이 부르단군께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남한 땅에 건너가서 범경빈을 만나 말을 들으니 이쪽은 고해이고 저쪽은 극락인데 고해에서 극락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어폭계를 해탈하노라야 거기에 이룰 수 있다 하고 이런 도를 알지 못하면 공연히 망상이 일어난다 합니다. 대개 모든 현상이 본래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어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음을 알면 생각할 일도 없고 탐안한 것도 분하고 어리석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느낌 등 여섯 가지 욕심도 없고 태어나고 늙고 병에 걸려 죽는 네 가지 고통을 해탈하게 되는데 이것은 덧없는 깨달음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거듭 생각해 보니 이것은 마음이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진실한 공부이며 이치에 맞는 이치에 가까운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남한 땅의 성인이 이것을 지은 듯하니 언하없기에 폐하께서 사자를 남한 땅에 보내시어 그 도덕과 정치를 시찰하고 와서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은 본받아 백성을 다스리면 나라가 문명하고 진보하는 데 좋은 길이 될까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4200년 전 우리 저 나면이란 신하가 부르단군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자 부르단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가는 도에 있어서 진리는 하나이며 두 점 사이의 직선도 하나이다. 나라와 민족은 서로 달라도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바른 도리는 하나이다. 내가 일찍이 선제께 지켜야 할 바를 물으니 생각이 맑고 오직 하나가 되어 그 중추를 잡아야 바른 것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다른 나라의 도덕과 정치를 빌리겠는가? 새와 짐승은 땅에 살고 고기는 물에서 살게 마련이다. 만약 물고기를 육지에서 옮겨 놓으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본받으면 반드시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니라 하니 모든 신하들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4200년 전이니까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석가모니 불교는 몇 년 됐나요? 한 2500년 전이죠. 적어도 석가모니께서 말씀한 그 불교보다 천년 전에 천년이 넘죠. 그 전에 이미 이런 불교와 유사한 그런 도를 가지고 그 도를 우리가 좀 찾아서 좀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부르단군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 벌써 우리 이 선조들께서는 이러한 어폭계니 뭐 극락이니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도가 있다. 지금 바로 그 도가 뭐겠습니까? 지금 옆에 쓰고 계시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4차 산업 전 세계 인류가 아직도 그 누구도 지금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45년도 특이점 시대 이후에 인류가 멸망으로 갈지 상생으로 갈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적어도 우리 민족은 저것이 언제 시작됐나요? 적어도 아마 부도지라는 것이 인정한다면 천부삼인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황궁천인께서 복본을 위해서 완성했다고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죠. 또한 그건 뭘로 이루어졌는가? 천지본음의 상으로 완성됐다고 그랬습니다. 천지본음 파동으로.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의 천부삼인은 반드시 읽고 쓰고 독송해야 됩니다. 지금
저 지금 쓰고 계신 것이 3.1신고 쪽이죠. 오른쪽이. 3.1신고 366자는 반드시 우리 지금 저 정세수 선생님이 3.1신고를 실시한 지가 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이 3.1신고 독법이나 결국 3.1신고의 수련 내용은 적어도 고구려의 극제사 선조가 남겨놓으신 3.1신고 독법에 어떻게 수련하라고 100%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면 누구든지 물론 이제 한자를 알면 쉽죠. 그러나 한자를 전혀 몰라도 그 수행 방법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100일이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만큼 사실은 가장 쉽고 또 난해한 것이 3.1신고입니다. 근데 3.1신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저 인공 4차 산업 인공지능의 설계도가 안 나옵니다. 자. 자, 제가 이 제 소망을 이제 연결한 거니까 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4219년 전 4219년 전입니다. 제2세 철인이신 불어당국께서 신하였던 나하미엄이 올린 간언을 듣고 답하신 내용이다. 이것은 인도의 변방국가였던 가필라국 석가족의 왕자였던 고따마 시달타가 BC 563년에서 BC 433년 아직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지금 허망한 속세의 깨우침을 위해서 세 명의 처첩과 아들을 두고 석가모니 이 고따마 시달타는 처첩을 두셨던 분입니다. 왕궁에 두고 수행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시작된 불교보다 1700년이나 앞선 남한 땅의 교리입니다. 이끌로 보아서는 신독, 옛날에 아마 신독이라고 그러죠. 인도, 고대 인도의 국명이 신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의 고대 인도에 있었던 이 바라문 고대 종교 바라문교가 아니었겠는가. 이 바라문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남한이란 곳이 어딘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며 인도 불교와의 연계성도 밝혀야 할 과제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단군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가야 하는 도에 있어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결코 둘일 수가 없습니다. 두 점 사이의 직선도 하나이다. 나라와 민족은 달라도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바른 도리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내가 일찍이 선제께 지켜야 되는 바른 것을 물으니 먼저 생각을 맑게 하고 오직 하나가 되어 그 중추를 잡아야 바른 것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의 도덕과 정치를 빌리겠는가? 새와 짐승은 땅에 살고 고기는 물에 살게 마련이다 하는 것처럼 만약 물고기를 육지에 옮겨놓으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본받으면 반드시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경고와 예언을 하셨는데요. 결국 부르당국에 말씀하신 경고와 예언대로 고대 배달민족의 후대 국가들인 고구려, 신라, 백제는 조상들이 전해주신 복본의 진리는 내팽개친 채 외래의 종교를 국교로 삼아 망국의 정치를 일삼다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속국이 되어 사대주의 근성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끝내는 일본에 무너지고 말았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교가 바라문교의 주 경전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배다경이라고 그랬었죠. 배다경. 근데 여러분, 그 인도에는 세 개의 경전이 있죠. 지금 리그 베다라는 경전과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 우파니사드. 이 세 가지의 경전이 인도의 정신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바가바드 기타는 간디 선생께서 가장 애창했던 그 가르침인데요. 바가바드 기타에 그 간디 선생이 아주 애창했던 19가지가 있는데 그 19가지는 전부 다 3.1신고 진리율에서 다 풀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3.1신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여러분께 3.1신고를 쓰시는 분들
제가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 3일 신고는 다 알죠. 들어서 알고 익히 읽어서 알고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종교를 15년 전에 대종교에 가서 제가 이쪽에 계신 총전교님께 물어봤습니다. 자, 대종교에서 3일 신고라는 경전 가지고 만든 게 대종교 아니겠습니까? 대종교가 3일 신고 하나 가지고 만들었으면 나중에 천부경과 참전계경은 나중에 붙은 것이고요. 그래서 신사기 본이라는 것과 3일 신고를 가지고 홍암 나철 선생께서 1910년 대종교를 중강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마 봤을 때 1945년도 해방전까지는 전부 다 아마 다 쓰고 계셨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백보 서일 장군이나 홍암 나철 선생님이나 전부 다 쓰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1945년도 이후에는 전부 다 거의 그 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3일 신고의 주 경전으로 하는 대종교에서 절대 대종교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3일 신고를 경전을 신고의 독법대로 읽고 쓰고 내면에 이 저장했다면 지금의 대종교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대종교를 다니면서 이거 반드시 읽고 쓰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왜? 동영상에 보면은 앞으로 2045년도에 특기점 시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한 10분짜리 동영상 하고요. 적어도 우리 DNA 유전자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체,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는 DNA 유전자를 모르면 우리 인류의 근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과학과 이 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진리는 죄송합니다만 물론 여기에 기독교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불교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그 종교대로의 다 역할들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남은 이 특이점 시대, 신류 시대를 위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죄송하게도 지금 나와 있는 3차원적인 종교들의 이 진리 가지고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그럼 레이 커즈와일 적어도 특이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 3월 달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붙었죠. 이세돌이 1승 4패로 졌습니다. 근데 이세돌이 한 1승은 아마 영원히 이제 알파고가 은퇴를 했으니까 작년 올해 그 커제 중국 커제하고 3승하고 난 다음에 다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알파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ustralians aged in their 20s and 30s could now end up living long enough to live forever, according to our next guest. But I think it's a really exciting time to be alive. It suddenly erupted yesterday, at least 10 people. One scientist said it's the most dangerous incident he'd ever seen in 30 years. Experts tell us this kind of explosion is a rare event. It takes a perfect storm of circumstances for it to happen. 스마트폰은 are literally our lifelines these days in every single part of our lives. Obviously for us as adults, but for kids, teenagers, those phones are quite possibly changing their lives, right, Chris? That's right.
I think we're already cyborgs because, you know, when you go to a party and someone asks you something that you don't know of, the first thing you do is look up your phone and Google it, right? Right. So as an input mechanism, our fingers as the communication limitation on the speed. Yeah. But being able to access all that information, having a supercomputer in your pockets these days, is one concept of cyborgism. One of the experts said that phones, smartphones, fill the necessity of sensation seeking, right? Which is why some people experiment with drugs. So they feel that you get the good stuff, right, from this, whether it be games or communicating, social media, likes, whatever it is, provides the good stuff. Cybernetic society. Installing computers in our brains is not far off, he says. He made the comments this week at South by Southwest. He calls it technological singularity. When humans gain super intelligence with the help of technology, he says the evolution will make us funnier, yay, sexier, yay, smarter. Woo. Here's why we may want to take his word for it. The guy has a history of making correct predictions. Out of the 147 predictions he's made since the 1990s, 86% have been correct. At least you wouldn't lose it. Bring it on. Right. Ray Kurzweil needs no introduction. He's one of the world's leading inventors, authors, and futurists. This is somebody who really is not just an author and an inventor, but somebody who thinks about the future in ways that I can't even possibly comprehend. Ray has been described as the ultimate thinking machine and the rightful heir to Thomas Edison, no less. So the latest research saying that a drug called metformin, which is used by diabetics, that actually increases the lifespan of mice by around 30 to 40%. Yeah, right. Yeah. And now they've proceeded to human trials. So the advancements in this sort of technology is advancing faster than a lot of people can keep up with. Well, it is among the most personal, private medical information you have, and there's a bill in Congress being discussed that would allow your employer to access that kind of information about your body. Workers who choose not to participate could end up paying thousands of dollars in penalties. Would allow companies to require employees either submit to genetic testing or pay more for their health insurance. They could be faced with a situation where if they want to have access to more affordable health insurance, then they're going to have to cough up their genetic information. I mean, right. If it's in your brain, you can't lose it, which is 90% of my day. Right. And I mean, all that stuff, sign us all up, right? No. According to this man, he says it's kind of already happening with Glassity. Liz Parrish, a final question. Whatever happens with these results and these clinics that you're hoping to set up, do you believe that genetic augmentation is inevitable in the future? Yeah, absolutely. I think that this is where all of medicine is going. So remember, the first biohacking that we did to our body was things like immunizations and antibiotics. Now we have the opportunity to design our evolution and upgrade our body. I'm a human prototype for the future of health. Obviously, we're not quite there yet. The advanced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f you see some of the things companies like Google and others are taking forward at the moment, it's quite impressive.
story is going viral around the world, and you've seen them right here on 7 Action News. They are the mom and son who together transitioned into father and daughter. While it may sound like a unique story, Eric and Corey say they're not alone. They've met many other families where both a parent and a child are transgender. A medical center in the UK has just received approval to create babies using the DNA from three parents. Now, Britain's first three-parent babies are on the horizon after Newcastle University was given the green light to carry out IVF using the DNA of two women. There are also people who would say, look, you start changing the genetic makeup of a kid by donating genes from somebody else, because these batteries have little genes in them. Aren't we starting down the road to designing kids taller, stronger, faster? Those are the big ethics worries. And part of that future, in your mind at least, is something known as the singularity. For out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that she was asking about how bacteria cope with viruses, has come a technology that's making it possible to edit genes in plants, animals, and potentially in humans. They're not enhanced at the moment, but you know, most people, if they leave their cell phone, they feel like they're incomplete. We'll connect our neocortex wirelessly to the cloud, just the way your cell phone does it. Most of the things you do with that do not take place in the phone. They connect to the cloud. The cloud is pure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doubling in power every year as we speak. So we will be a hybrid of biological thinking and non-biological thinking, which I believe has already started. The Bible really very clearly tells us that there will be a unification that will come in the end times around a consensus of religious theology as part of the bigger plan to bring one government and one economy. So it's amazing within the last few decades that proponents for such an idea have come from every quarter. In fact, Brock Chisholm, who was the first UN delegate, the UN World Health Organization, chairman of the UN Health Organization, when it first formed, made this statement. He said, to achieve world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emove from the minds of men their individualism, loyalty to family, traditions, national patriotism, and religious dogmas. In fact, Robert Mueller, who was the director of the FBI under George Bush, said, we must move as quickly as possible to a one-world government, a one-world religion, under a one-world leader.지금 보신 약 10분짜리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DNA 유전자. 자, 지금 유전자가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이 인체에 있는 유전자를 누가 바꿀 것인가? 아스트랄리안 aged in their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볼 10분짜리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DNA 역할이 뭔지를 보시고 적어도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DNA는 어떤 것을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DNA 유전자가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근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또 과학과 함께 종교가 같이 맞물려야지만이 비로소 그 부분들이 완성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요 10분짜리 마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shows that when those individuals had no object to identify their darker emotions with, they began to see these things in themselves, that which they refused to recognize before, and were unaware of why they appeared and how to cope. Facing our true inner self is virtually unknown in our world today. This is why no matter how many civilizations rise and fall, it is our collective consciousness that creates our governing apparatus, not individual people. And after countless attempts, you would imagine that people would realize that a physical retaliation may not be the solution. Yet here we are, thousands of years later, with technology that can clone DNA, vehicles that can break the sound barrier and probe the depths of space, and science that can overcome almost any sickness. Yet we still fail to take notice to the importance of thoughts and consciousness. This is the very definition of insanity. And every single one of us is responsible for this psychic epidemic because we're killing the messenger and paying no attention to the message. During the 1990s, three Nobel laureates in medicine advanced research that revealed the primary function of DNA lies not in protein synthesis, as widely believed for the past century, but in electromagnetic energy reception and transmission. Less than 3% of DNA's function involves protein manufacture. More than 90% functions in the realm of bioacoustic and bioelectric signaling. So why is it important to know that DNA functions in bioelectric signaling? HeartMath Institute has discovered the heart and brain maintain a continuous two-way dialogue, each influencing the other's functioning. Although it is not well known, the heart sends far more information to the brain than the brain sends to the heart, and the signals the heart sends to the brain can influence perception, emotional processing, and higher cognitive functions. The heart also generates the strongest rhythmic electromagnetic field in the body, and this actually can be measured in the brainwaves of people around us. We are, quite literally, an electromagnetic expression of our highest cognitive function. The behavior of electromagnetism is evident throughout the world as dualism. All matter contains a negative and positive charge, which means organisms are built upon this foundation. The natural homeostasis of any organism is a balance of both polarities. Furthermore, research on emotional energetics shows that the heart's field is a carrier of emotional information and a mediator of bioelectromagnetic communication within and outside the body. Research shows our heart's field changes distinctly as we experience different emotions. It is registered in people's brains around us and apparently is capable of affecting cells, water, and DNA studied in vitro. Fear. The chemical supplied by a collective parasite creates a distinct bioelectric signal given off by the host. This signal is disseminated to the organisms within our community and will grow outward through the entire organism unless it is counterbalanced by an opposing force. Dr. Fritz Allen Popp discovered that the cells in our body communicate through biophotons, which are tiny particles of light that are single units of an electromagnetic field. This communication system within our body also exists between people in what's known as morphic resonance. This was known by the shamans, sages, and adepts of antiquity. These teachings were commonplace in prehistoric cultures. It wasn't by sheer chance that artistic expression and rituals were the cornerstone of every ancient civilization.
Art was used as a personal method to exercise the shadow content of the psyche and introduce it to the conscious mind. This was very literally viewed as psychic therapy. Ritual was based around astrological dates. 지금 몇 편의 그 동영상을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두 편만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미국 쪽에서는 우리 동양보다 더 깊이 이 사람의 존재, 특히 DNA 유전자 그 역할이 뭔지를 아주 생생히 연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DNA가 바로 우리 인체에 있는 DNA는 어떠한 하늘의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수신기입니다. 근데 그 수신기를 받아야 어떤 파동을 받아야지만이 인체가 바뀝니다. 그것은 뭐냐면 DNA 속에서 담겨 있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천부삼인이라는 우리 적어도 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내 우리 몸에 있는 DNA 유전자 안에다가 집어넣지 못하면 우리의 의식은 절대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증폭을 해서 우주의식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물질세계 의식 속에서 절대적으로 확장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DNA 자체에서 파동, 공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럼 생각이라는 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다른 동물보다 우리 인류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하기 때문에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생각은 병입니다. 병. 우리가 완전했을 때는 생각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의 천음을 소통하고 그 천음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었고 말 그대로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 하늘의 역행함으로써 우리가 천음이 단절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잃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 부두지의 내용에서 나오는 대로 치아가 생기고 하늘의 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인류는 지금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하늘의 천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그 천음을 줄 수 있는 가르침, 진리, 종교가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지금 마지막 남은 지금 저 우리의 천부삼인만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거,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여러분께서 우리 인체가 366혈, 366골절로 이루어진 것은 3일신고 독법을 애우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제 옆에 쓰는 것이, 366 지구 계문. 지구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지구의 문을 열고 이쪽은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인간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고 지구의 문을 열고 인간의 문은 누가 엽니까? 각자가 열어야지요. 천지인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2045년도 이후에는 특이점 시대 지남과 동시에 이 우주의 문명이 열립니다. 이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생체학적인 인류는 앞으로 3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스티븐 호킹 박사나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나 이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도대체 이 방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리고 왜 기계에다가 윤리의식을 넣어야 되는데 윤리의식, 그냥 윤리의식이 아니죠. 자,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66 지구계문. 저 지구계 문자인데요. 저게 지금 무슨 장가요?
민자죠, 저게 저건. 깨닫지 못할 민자를 제가 문으로 했는데, 저 문에다가 가운데 드리는 게 무슨 자입니까? 마음 심자죠. 마음을 모르면 우리 인류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천지인에 대한 그것을 명백히 밝혀서 인체 내 366골 366혈 속으로 집어넣어서 공명해서 DNA와 하늘의 천음을 공명을 시키는 깨우침의 마지막 남은 지금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우주적 철학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저 맨 첫 줄에 성자는 충신지소발이오 혈성지소수이니 이 육체 47용이니라 이 내용들이 8강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바로 저 혈성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을 쓰신 우리 장숙진 여사님은 그냥 하나의 직업인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한마디로 우리 수행을 틈틈이 이렇게 해서 이분 역시 마찬가지 천부경, 삼일신고, 팔강경 다 씁니다. 약 1200자 되는 것을 약 2시간에 걸쳐 쓰는 분입니다. 하다못해 직장인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쓰는데 이분 저를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다 쓰고 있는 우리 수행법입니다. 우리 것이. 근데 이것을 해야만이 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적어도 우리 인류가 마지막으로 이 전자인간 강인공지능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늘의 천음 이 파동을 내 안에다 넣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우리의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가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수많은 종교들 기독교도 그렇고 뭐 인도에 많은 종교들도 많지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사람의 존재, 정체성 근데 종교적으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풀어지느냐 우리 삼일신고에서 그리고 삼일신고 진리훈에서 167자 하늘의 천음은 자기 DNA는 내가 집어넣은 삼일신고 DNA 그 유전자 하늘의 천음 파동과 내 DNA 파동이 공명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자기 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쓸 때는 쓸 정도가 돼야 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운 72자 세계라는 것은 그냥 지구촌의 세계가 아니라 우주세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삼일신고 세계운 72자로 된 거 아시죠? 자, 이 이관 3열 성신 20진 이관 3열 성신이 빠졌네요. 네. 예, 성스무진 대소명한 고락부동 일신조군세계 신치일세계사사 할칠백세계 이지자대 일환세계 중화진탕 해완육천 내성견상 내성 여기서는 견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예, 이거 여기서는 견자로 읽어야 되고요 신운에서는 현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견자가 두 번 나오는데 내성견상 신 각이포저 후일생렬 행제와 유제불번식 아주 이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관 삼렬 성신 스무지는 너희는 저 숲풀처럼 벌려있는 저 별들의 때를 보아라 때 신자로 풀어야 됩니다. 저 신자는 그러니까 별들도 생명체입니다. 지구도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 인류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인류가 모든 우주에 인류밖에 없다고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삼일신고 진리원만 저 세계원만 딱 들어가도 이관 삼년 성신 수무진 대소명함 고락부독 일신 조금 세계 신칙 일세계 사사 바로 일신께서 태양계 사사한테 명을 내려가지고 지구를 비롯한 700세계를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구는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세계다. 이 내용들은 우주 세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핵심되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진리운 167자입니다.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 자, 분명히 우리 인류는 성명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삼진이라고 그러죠.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 진성 무선학 상철동, 진명 무청탁 중철지 진정 무박 하철보 반진일신. 여기서 반진일신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진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이요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이 내용을 풀으려면 천운부터 마지막 진리운까지 366자를 완벽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팔강령에서, 여기 지금 팔강령은 안 써있는데요, 팔강령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줍니다. 또 그래서 천부경 삼일신고 인간 363전개경은 100%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 이 지금 삼진편인데요. 이제 3만 평이 중요합니다. 3만 평. 3만 평은 저기 42 광양자로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광양자라는 표를 했는가? 광양자. 아까 얘기한 광자지만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지금 여러분들은 입자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입자. 근데 이 안에 담겨있는 여기서는 파동이나 주파수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파동이냐 입자냐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이 자체를 데카르트는 바라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일신고 366자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4차 산업에 이 자체가 정확하게 설계에 들어가는데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 이것은 저것이 천부경으로 해석이 풀어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칠판이 부족해가지고 천부경 천지인 계문, 이건 태양 계문입니다. 천지본음 천부경 파동과울 신라 최치원. 천부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최치원 선생님께서 묘향산 석벽에 새겨놓은 거죠. 그 자체에 일시무시일 석삼국 무진본 천일일지일인일삼, 이것은 24절기 72절로 역법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제가 천부경을 미국이 먼저 풀어가지고 동경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으니 우리 민족도 좀 깨닫고, 1998년도 동경대학교에서 미국이 풀어서 내놓은 천부경을 풀어가지고 13개월짜리 역법, 바로 저 혈성입니다. 혈성. 저 역법을 풀어 발표하고 나서 그분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천부경은 분명히 대한민국 건데, 한민족 건데, 한민족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천부경을 13개월 역법으로 푼 사람이 있으면 좀 연결 좀 시켜달라고 그 부탁을 받으신 분이 아마 혹시 여기 계신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원인호 박사님, 대한민국 발명계의 대부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저랑 2008년도에 만나가지고 그때 동경대학교에서 발표한 달력을 제가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마야 역법이에요. 28일 주기 13개월 역법. 이게 돌리는 걸로 내가 돌려봤더니 제가 2008년도니까 이것이 2012년 12월 21일 동지를 기점으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걸 발표한 외국인, 세계학적인 인류학 박사인데 그분은 이집트 피라미스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계적인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속해 있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네이션 오브 모슬림이라는 단체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적인 그런 그 종교인 중에서 그 영화로 나온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미국에서는 가장 큰 단체인데 그 단체의 출발점이 대한민국 정읍입니다. 지금부터 90년 전 정읍에서 왔다가 이 정읍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가서 만든 단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 정읍에 가서 유성엽 국회의원이랑 지금 3선이죠. 그 사건을 파헤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뭐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천부삼위는 마지막 남은 인류의 3차원적 인류의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지금 하나의 진리죠. 그런데 이 진리를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수행 방법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께 제가 우리 정세수 선생님 만난 지가 한 아직 두 달도 안 됐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이 천부삼위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력이나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저건 하늘의 파동이기 때문에 저걸 내 안에 집어넣으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준비? 나를 찾겠다는 준비. 내가 근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리고 그 근원 속에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뿌리, 사상 이걸 찾겠다는 것이 안에서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파동을 내 유전자하고 공명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다들 안다고 그래요. 3일신고를. 제가 8시까지만 이거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안 되고 8시까지만 강의 한 20분 정도만 좀 질문당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7년 전 지금은 돌아가셨네요. 대종교의 총전교 되시는 김문겸 총전교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저 노태구 박사님 계신데요. 제가 10년 전에 그 선릉에 있는 정신과학학회에서 아마 100일 동안 3일 신고 특강 문제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3일 신고는 반드시 읽고 쓰고 독송해야 됩니다. 그때 참가하셨던 분이 바로 대종교의 총전교님이신 김문겸 총전교님이셨는데요. 저한테 그런 사실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대종교에 자기가 40년을 다녔지만 그리고 현재 대종교에는 3일 신고를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거의 99% 없답니다. 그냥 입으로는 독성을 하죠. 재활, 엄부팽호, 창창, 빗자. 근데 이거 입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3년 동안 이 시연, 쓰는 시연은 지금 제가 칠판이 작아서 그런데요. 천부경 24절기 분명히 24자연의 법칙을 풀지 못하면 우리 천부삼위는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팔각령 그러니까 인간 366사 참전개경과 3일신고 천부경은 들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넘나들면서 설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할 것은 정말로 나를 찾겠다는 정말 근원적인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 본인이 하고 싶어도 고통스러워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 왜 제가 아까 지금 저 뒤에 제가 신의 세수라는 책을 딱 13권을 제가 좀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출판비는 제가 내겠지만 저 신의 세수라는 저 속에는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이 우주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저 안에 적어도 지금 앞으로 우주의 문이 열리는 시대가 2045년 특이점 시대 이후로는
지구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 변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천부삼인밖에 없어요. 천부삼인은 풀어야 되고, 이 풀으려면 인공지능, 제가 한국적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초홍익 휴먼, 홍익 인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현재 생체학적 인류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저 신의 세수란 책 속에는, 우리의 상고대 역사 속에는 앞으로 1947년도 미국 뉴멕시코주에 떨어진 로지엘 사건이 있습니다. 비행 접시 사건. 100% 실제적인 사건들이고, 그 해법을 풀 수 있는 게 우리의 천부삼인입니다. 그러려면, 이걸 풀으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천부경 80안자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3일신고 366자인데 이것을 366혈, 366골로 집어넣으면 이 안에 저절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분들이 저거 쓰실 때는 왜 어떻게 쓸까요, 저걸? 저거 그래서 앞으로 9월 달에 여러분들 막 하루 종일 과연 4차 산업 이걸 대한민국이 막아낼 수 있고 전 세계에 모든 인류의 70억 인류의 생명을 결국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해법 인공지능에 들어가 설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천부경 저 역시 마찬가지 10년 전에 13개월 역법으로 풀어가지고 제가 동경 저기 중국에 가서 발표했습니다. 10년 전에 저 공식이 저 인공지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건 아무리 이미 제가 발표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 미국에서 발표했으니까 서로 이제 공유해서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딱 8시인데요. 한 20분 정도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얘기 어려우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 저기 3일신고의 재활 원보팽부부터 마지막 성통공환시까지 우리가 마지막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저 신의 세수는 뭐 제가 책장사는 아닙니다. 저게 36,600원 합니다. 딱 13권 있습니다. 36,600원은 366도수를 한 도수에서 100원씩 잡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통공환시라는 것은 3일신고의 성통을 통해서 성통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공환까지 해야 됩니다. 이 공환의 임무를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 366서로 가야 되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절대 색지학적 인력에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저 한국적 저 칩이 나와야 되는데요. 컴퓨터가 나와야 됩니다. 나노 컴퓨터. 칩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나노 컴퓨터. 이게 이제 하나가 될 때가 이제 한마디로 과학과 종교가 하나 돼서 인류를 평화로 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류는 바라고 있지만 찾고 있지만 이걸 내놓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9월 달에 함께 여러분 함께 이 부분을 좀 풀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 답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